스트리트 능력자를 싣고 11위를 공개합니다. 2012년 미국 뉴욕. 가족을 만나러 브롱크스에 간 음악 프로듀서 케네스 윌리엄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는데요. 오, R&B네.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 생활 중인 노숙자 퍼셀이었습니다. 대박. 사실 그는 한때 강도 혐의로 3년간 수감된 적도 있었지만요. 출소 후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. 자신의 유일한 재능인 음악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.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대가로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음악 프로듀서 윌리엄스가 그를 발견했던 건데요. 어머. 퍼셀의 노래에 매료된 윌리엄스는 그가 노래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. You know how much I care. So if you stray my love. 그런데 이 영상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. R&B 느낌의 소울 가득한 퍼셀의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은 퍼셀의 노래가 저를 감동시켰어요. 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죠?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느껴져요. 그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며 영상은 순식간에 160만 뷰를 기록했고요. 심지어 이 노래가 마이클 잭슨을 헌정하기 위해 노숙자 퍼셀이 직접 작사, 작곡한 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. 어머. 이후 LA의 한 대형 프로듀서와 다큐멘터리 제작팀 등 많은 제작자 역시 퍼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보냈는데요. Things can stay the same, no matter what they...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. 아까운 사연으로. 누구도 그냥 흘려보면 안 된다니까요. 어딘가 능력자들 다 있습니다.